양복을 작년에 한 벌 사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입으려고 보니까 양복이 잘 안 맞아요. 바지가 다른 데는 다 잘 맞는데 왜 이런 경향이 생기냐면은 제가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힙은 없어지고 골반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뒤가 채이고 남고 이렇게 남아가지고 뒤로 처집니다. 이렇게 처져가지고 히프가 완전히 기저귀를 찬 것 같이 엉성은 이상해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재단을 하느냐, 제가 이게 뜯기가 싫어가지고 며칠 전에 대충 그냥 여기서 이렇게만 박았어요. 여기도 박고 여기도 이렇게 대충 조금 박았어요. 박았는데 옷을 입어놓으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입을 수도 있는데 옷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체형에 맞게끔, 여러분들도 손님들 오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단을 할 때 뒤에 올림을 1인치 4분의 1을 주잖아요. 여기 올릴 때 이것은 힙을 큰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힙이 없거나 나이를 먹어서 힙이 없거나 이런 사람은 약간 여기를 덜 줘서 재단해야 되는데 이건 기성복이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반인치만 쳐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입는 데는 별 하자가 없습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단을 할 때요, 그냥 하려다가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알려줘도 될 것 같아요. 조금인데 한 5분 10분이면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근데 손님들 옷 입고 다니고 양복 입고 다니면 양복이 뒤에는 이렇게 처지고 히프가 기저귀 하나 찬 것처럼 여기는 많이 남고 허벅지도 크고 그런 경우를 제가 재단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히프는 지금 거의 어느 정도 맞는 편이거든요. 히프가 적을 경우는 잘 이렇게 되고요. 히프가 클 경우는 저는 지금 옆에를 안 뜯을 거예요. 그대로 놔둘 거예요. 뜯기가 싫어서. 그럴 때는 잘 이렇게 돼주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 기준선이 박혀 있는 선이 이 선입니다. 이렇게. 근데 저는 이것을 쳐내버리겠습니다. 올려가지고. 이 정도의 차이지만은 옷을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옷이 폼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놨을 때 보통 여기가 청바지 같은 경우는 뭐 3인치도 되고 4인치도 되고 4인치 반도 되고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놨을 때 4인치 반 정도 놓으면은 힙이 허벅지가 딱 붙으면서 아주 멋있어요. 기본적인 제가 사이즈가 100 사이즈니까요. 4인치 반, 센치로는 얼마나 되니? 12.5cm 되겠죠, 센치로는. 그리고 여기 팔 때도요, 뭐 재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해도 된다, 이렇게. 밑에 쪽 항상 똑같이 잘라야 되니까, 그거 봐야 되겠죠. 안 보고 잘라버리면은, 실수해가지고. 가위가 지나갈 때는 항상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가위는 한번 지나가면 끝이거든요. 그리는 거야 다시 그리면 되지만은 이렇게 여기만 쳐내줘도 힙이 얼마나 허벅지하고 탁 타이트해가지고 젊은 사람처럼 힙이 있는 사람들 허벅지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처럼 옷이 멋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앞판이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뒷판만 약간 치는 거예요. 아까 요쯤 됐죠.
옷은 미리를 다툰다 그러잖아요. 이것만 쳐내도 옷이 엉뚱하게 다릅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예약했던 것은 여기 티판 뒤올림을 티프올림을 기본 패턴에서 남자 것은 1인치 4분의 1 줘요. 1인치 4분의 1이면은 5.3cm는 좀 안 되겠구만요. 그거 잘라내고 그냥 박으면 됩니다. 이거 거봐 붙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박아왔고요. 그대로 박는 대로 그대로 박았습니다. 잘라낸 대로. 이 T판만 잘라낸 거예요. 앞판은 잘라낸 거 아니죠. 그리고 하면서 여기는 항상 늘려줘야 됩니다. 늘려주지 않으면 안에서 당겨요, 옷이. 그래서 힙이 제대로 멋있게 안 나옵니다. 힙이 둥그렇게 나와야지, 남자고 여자고, 힙이 둥그렇게 나와야지 이쁩니다. 지금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지금 바로 하는 거예요. 낮에는 일하기가 싫잖아요. 하다 다른 일을 하다 보면은 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옷을 아동복 우리 손자 옷부터 딸나무 원피스 투피스까지 시간이 며칠 걸릴 것 같아요. 그 작업하는 것을 또 찍어야 되고 편집해야 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한 시간 일하면 한 10분 정도 쉬어줘야 됩니다. 안 쉬어주면은 또 쓰러져요. 이번에 아프면서 절실히 느낀 게 절대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하다 보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벌면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수선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 수 있겠냐고.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수선도 수준이 좀 높아지고 열심히 하면은 단골도 생기고 뭐는 기본 5,6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벌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머리를 좀 더 잘 쓰고 남들이 안 하는 것을 조금 더 하면은 대박을 칠 수가 있는 또 이익이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구독자들 많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 돈 많이 벌잖아요. 저도 남들이 이제 하는 거 봐서 안 하는 걸로 골라서 할 거예요. 그리고 일하면서 패턴도 떠가지고 좀 팔고 기본적으로 패턴 좀 떠서 판 사람들 없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자켓 패턴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멋있게 떠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만 해가지고 이제 다리면 되겠죠? 여러분들 혹시 의식주라고 들어보셨나요? 입는 게 제일 먼저잖아요. 근데 요즘은 하도 싸구려 옷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양복도 뭐 5만원, 6만원 인터넷에서 그렇게들 팔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옷이겠습니까? 몇 번 일이나 원단값도 안 되는데 몇 번 입고 나면은 부스러기 나서 입도 못합니다. 근데 이제 고급 옷들이 옛날에는 원단들이 굉장히 좋았고 고급 옷들이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고급 옷은
보통 삼성 갤럭시 같은 것도 기본 최하 150만 원 줘야 됩니다. 박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인터넷에 이름 없는 싸구려 막 이렇게 캔슬돼가지고 크레인 먹어가지고 나온 것들은 3만원, 5만원씩 하는데 그 옷이 정상적인 옷이겠습니까? 그런 옷은 젊은 애들은 한번 입고 버려버립니다. 근데 이제 비싼 옷은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살이 빠졌다, 살이 쪘다 하면 고쳐야 됩니다. 가격이 아무리 비싸져도 고쳐야 돼요. 그 옷이 기본이 200만 원이 넘는 옷인데 진짜 좋은 옷은 1000만 원씩도 넘어요. 저도 이 옷은 얼마 줬던지 모르겠어요. 이거 노가디스 건데 70만 원인가 줬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비싼 옷은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원단 봐서 좋고 옷을 볼 줄 아니까 원단 봐서 좋고 옷이 잘 맞으면은 옷 고치는 사람은 옷을 잘 입어야 돼요. 깨끗하니. 근데 옷 고치는 사람이 슬리퍼나 걸치고 있고 신고 있고 머리도 엉성하고 저는 오늘 아침에 면도 하기 싫어서 안 했습니다만은 면도도 안 오고 더부룩하니 옷도 후질그레에 흔히 입고 있으면은 옷을 고치러 온 사람이 마음에 들겠어요? 뭐 여기 다릴 때 있잖아요. 뒷판 여기를 잘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제대로 나와요. 주머니를 일단 제끼고 아이롱을 올려놓고 그래서 이렇게 뒤에치 밑에치를 딱 겹치는 부분을 빼줘야 돼요. 그래야 힙 곡선이 딱 나오잖아요. 잘 나오나요? 화면을 조금 멀리 해볼까요? 이제 잘 나오네. 이 곡선이 나와야지 옷을 입었을 때 힙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세탁소에서 다리듯이 다리지 말고 고쳤을 때는 항상 깔끔하게 딱 데려서 주면은 손님한테 그 정도 신임이 가잖아요. 집세기 얘기 들어보셨나요? 집세기. 아버지는 집세기를 잘 파는데 아들은 못 팔아요. 원인이 뭔가 파악을 해봤더니 아버지는 그 집세기를 잘 손질해가지고 마무리를 털을 잘 잘라내고 그래서 아버지는 깔끔하니까 잘 사가는데 같은 신발인데 안 사가는 거예요. 아들 것은. 이거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도 옛날에는 80년대에는 제가 그 근무할 때는 어떤 사람들은 남대문에서 옷을 잘 나온 놈을 옷을 볼 줄 아니까 갔다가 나벨가르를 했었어요. 그때는 한참 나벨가르 유행하고 막 단속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돈 번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나벨가르라고 해서 시장 옷이라고 해서 다 나쁜 옷은 아니에요. 시장 옷도 원단 좋고 잘 나온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잘 골라가지고 자기가 옷 할 줄 아니까 손 좀 봐서 딱 입으면 깔끔하죠. 여기 옆구리 뜯어야 되는데 이걸 원래는 뜯어가지고 여기 뜯어서 주머니로 옮겨서 뒷판을 이만큼 이쪽으로 8분의 3 정도 옮겨줘야 됩니다. 이렇게 정석대로 하려면 그러려면 돈을 10만 원 넘게 받아야 되겠죠. 이게 손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고치려면은 돈이 이만큼 듭니다. 뒤로만 이렇게 고칠 때는 한 3만 원이면 되고요. 저렇게 싸게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는 받아야 되잖아요. 뭐 가격 경쟁한다고 막 하잖아요.
그건 자기 재살 깎임, 재살 깎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1,000원을 받더라도 내가 10,000원을 받아야 되면 10,000원 받아야 돼. 그 대신에 그 얘기는 손님한테 분명히 해줘야죠. 옷은 옷은 이렇게 해서 대충 할 수도 있지만 정석대로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옷을 입었을 때 맵시가 납니다. 사실적으로 해보면은 옷을 딱 입어보면 알거든요, 본인들도. 근데 옷을 입고 거울 앞에 딱 섰는데 옷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됐다는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깝깝하잖아요. 그것까지 깝깝한 일이 없죠. 딱 입어보고 어? 마음에 드네? 요리조리 돌아보고 됐습니다. 상의 주십시오. 상의 딱 입혀드리면은 마음에 들으면은 손님이 표정이 틀립니다. 그러면 남자들도 기분파동이 많이 있어요. 남자가 남자끼리 팁을 준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기본 몇만 원은 그냥 주고 가봅니다. 5만 원짜리 냈는데 6만 원이 나왔는데 5만 원짜리가 없어. 그래갖고 10만 원짜리 내놨어요. 기분이 좋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잔돈은 됐습니다. 그날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일이 잘 되겠죠? 사람이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데 제가 한번 입고서 또 찍어보겠습니다. 옷을 딱 입었더니 옷을 입으면서부터 옷이 들어가는 것부터 편안하니 옷이 들어갑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우는 것도 없을 거예요. 여기도 울지 않잖아요 지금. 뒤에서 땡겨서 올려서 그럽니다. 반인치만 쳤는데도 뒤에도 보면은 곡선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입이 허벅지도 많이 안 남고 처지는 것도 없고 이게 한 5분만 이렇게 해서 입으면 자기 옷은 이렇게 해서 입을 수가 있는데 그게 하기가 싫어서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마음 먹고 아침에 나오자마자 내가 시계를 안 차고 왔는 모양인데 아침에 시간이 지금 7시 36분인데 저는 좀 아침에 좀 일찍 나와요. 일찍 나와서 일찍 들어갑니다. 전화를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봤을 때. 아주 배도 나왔는데 배도 안 나온 것 같이 그렇게 보이죠? 히프가 이뻐야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히프가. 곡선이. 곡선이 잘 나와야 되고 여기가 남는 게 없어야 되고 이렇게 입었을 때 이렇게 줄이 가면은 뒤판이 남아가지고 줄이 가면 그 뒤판 내가 쳐냈잖아요. 반인치를. 근데 배를 표시는 안 납니다. 아주 잘 나오는 옷 같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게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손자 손녀 옷을 잘라서 만드는 방법을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